하여튼 진주에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해 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주 농민항쟁 160주년 기념 강연으로 진주 농민회에서 주최를 한 것이고, 이 진주 농민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저는 160주년 전에 이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미완의 과제로 끝났어요. 미완의 과제로 끝났는데 오늘 진주 농민회야말로 이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웃고 울면서 과거 우리 민중들의 한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명료하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당히 방대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요새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늙어가니까 사람 이름, 뭐 연도 이런 거 외우기가 아주 심히 괴로워요. 그래서 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꺼운 강의 페이퍼를 마련해 드렸는데 여기 제일 앞에 쓴 개요부터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본 강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소소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사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된 강의가 아니다. 비특정적 대중에게 진주 사람들이 경험해온 삶의 체험, 그 기구한 굴곡의 여정에 관하여 사상가로서의 나 도울의 통찰의 몇몇 핵심을 개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감의 장일 뿐이다. 최소한 천여 년의 역사적 체험을 두 시간 내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강연 자체가 매우 계략적인 사실 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해석에는 나의 실존적 통찰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의 통찰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또다시 경청자로서의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을 토로하여 포표음을 가한다면 이 강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체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주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다. 그 삶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꿈틀거림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나의 강연이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이 되기를 갈망한다. 나의 강연은 다음에 여섯 가지 주제를 논구해 가면서 진주의 체험이 우리 조선민족 전체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훑어나갈 것이다. 진주는 우리 역사의 집약태이며 영원한 서광이다. 우선 이 진주의 역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지금 왜 우리가 진주 농민 항쟁을 말해야 되고 형평운동을 얘기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라고 할 때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진주 그러면 거읍이다, 아주 큰 거읍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향이다, 여기 아주 좀 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또가 부임되어 올 때 떨린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함부로 그냥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역향이니 난치지향이다. 아, 이게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니까 조심해라. 옛날에는 그 지금 거창이라는데 거자가 남아있지만은 이쪽을 거열주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청주, 강주, 진주로 이렇게 변해갔는데 1925년에 일제가 이쪽을 전부 다시 이렇게 재정리를 하면서 1925년에 드디어 축소를 시키고 축소를 시켜가지고 25년에 도청이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전에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진주였단 말이에요. 자,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진주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진주의 강역을 알아야 한다고. 진주 그러면 지금의 진주를 가지고 잠깐만 진주를 생각하시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진주목 그러면은 서쪽으로 광양 구례와 이웃해서 거기 하동까지가 전부 진주였고 북쪽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능선을 따라서 그 밑은 전부 진주예요. 동쪽으로 고성 창원, 남쪽으로는 삼천포, 남해군 장선도까지 전부 이게 진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선 시대의 진주 강역하면은 우선 조선 초기를 보세요. 조선 초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서쪽으로는 섬진강까지가 진주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는 천왕봉 여기 있죠.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능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산청을 이어지고 이쪽에 서쪽으로 쭉 이렇게 그 반야봉, 노고단, 뭐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이어지는데 그 보면은 그걸 따라서 함양, 전라도 은봉, 그 다음에 전라도 구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접하고 있고 예,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 진주 땅, 이렇게 진주 땅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기 이 지금 남해군 창선도 있죠. 창선도도 진주 땅이었고요. 삼천포 일부 그 땅도 옛날 삼천포 일부 땅도 진주 땅이었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저기 고성의 영현면, 개천면, 영호면 하는 지역 있죠. 이것도 진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생각하기 옛날에 우리는 지금 진주를 지금 저 남쪽에 경상 우도에 박혀 있는 남강이 있고 뭐 척성로가 있는 곳인 줄 아는데 진주라는 곳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대 도시를 꼽으라면 나는 물론 한양을 꼽아야 되고 북쪽으로 평양을 꼽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진주예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데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 이제 서울 밑에 이 천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천안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감각에서 본다면 이만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이 지리산으로 가려가지고 그 안 보여요. 진주라는 그 사정이 전혀 이 역사적으로도 인식이 안 되고 먼 곳으로만 저쪽 북쪽 사람 그러면 진주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리산을 떠나서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 저 우리 남명 선생이 이 그 산천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 산천제에서 보면 딱 그냥 천왕봉이 보이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보여요. 천왕봉이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이건 이 천왕봉을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데가 이 진주예요. 진주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산천제. 이 산천제에서 바라보면 바로 저기 천왕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의 정기를 가장 받을 수 있는 명당을 고르신 거죠. 그리고 저 천왕봉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뭐 임금이나 이 시대에 뭐 큰 벼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저 천왕봉이 가지고 있는 덕성과 내 인생을 경쟁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살겠노라 하는 조선 선비 정신의 표상이 되시는 그 위대한 모든 사상이 이 산천제와 천왕봉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생명이 가득 찬 기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상사의 대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지리산의 골골마다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지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향이라는 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지리산으로 숨어들어도 먹고는 아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그리고 이게 전부 이 사천이고 여기에 사천만에서부터 좋은 선이 떠나지만 이 밑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해산물이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 일대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모든 게 풍족한 하나의 보고예요. 여기가 보고거든요. 거기에 센터가 지금 남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강이 흐르는 이 진주기 때문에 진주의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이 한양의 직접적인 지배를 안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진주의 역사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의 하나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부산이라든가 뭐 광주에 비해서 진주는 작은 거로 아는데 옛날 사정은 거꾸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리고 진주는 진주 나름대로 한양한테도 안 꿀렸어요. 평양한테도 안 꿀려. 그래서 진주라는 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강이라고 하는 건 저 진양호 지금 있는데 진양호를 만들어서 이 양쪽 강이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덕천강하고 남강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진주성 앞을 지나서 가지만 이 강물은 일로 빠져서 낙동강에 합류를 하니까는 이 남강이라는 거는 서울로 갈 쪽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강이에요. 이거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여기에 사천만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 진주만이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곤양이니 이쪽 사천이니 이런 게 전부 옛날에 진주잖아 이게. 그래 창선도까지 진주란 말이니까 이 남의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창고가 있고 여기에 항상 서울로 운송해서 가는 이 좋은 선이 한 20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매우 초라하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여기가 사천만의 제일 북단에 해당되는 곳인데 옛날에는 서울로 가는 배가 모두 여기서 떠났어요. 이쪽 그 진주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리산으로 이 밑에는 모조리 이 진주가 중심이 돼서 서울에다가 모든 우리나라의 정말 국부의 원천이 되는 것을 여기서 빨아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동네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평범해 보지만 이 집터도 그렇고 이 여기가 옛날에는 엄청난 조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곡식들을 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항상 10대, 20대의 그 좋은 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로 나가면 바로 남해 바다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 해변을 따라서 쭉 저 태안반도로 어쩌서 강화도 앞으로 해서 저 한강으로 들어가서 마포까지 이게 직접 가는 거거든요. 이건 옛날에 육로라는 것은 육로로 곡식을 나른다 그러면은 말에다가 이쪽 한가마 저쪽 한가마 뒤에다 한가마 해가지고 지금 세 가마를 실어가네 말로 가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마차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말이 안 되는 여기서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배야말로 뭐 수천석을 실을 수도 있고 이 해변으로 가면은 이 물길이 물이 표면으로 샥 흐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타면 잘 가는데 이 좋은 선이 갈 적에는 그야말로 그 지역마다 수령들이 나와서 다 뭐 그냥 빌고 왜냐면 그 배들이 파선을 하거나 고장이 나서 물에 수몰이거나 그러면 그 지역 관할에 수령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말 그러니까 이 남도의 정말 풍요로운 물산이 이쪽 경상우도의 모든 풍요로운 것이 집결되는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야. 내가 여기를 와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게 배가 떠나기 전에는 그냥
여기서 기생들이 그 어마어마한 파티가 열어지는 거야. 여기서 지금 오광대 놀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가 진주 남무가라든가 이런 노래라든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배가 떠나기 전에 그 기원하면서 며칠이고 이게 그 파티가 열어지는데 이 좋은 선의 역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역사고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을 한 6월 말까지 두 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서 떠나는 곡식 때문에 서울에 관료들이 먹고 살았다. 지금 이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가산창이니 장암창이니 재민창이니 통양창 이렇게 있고 진주에서 이쪽으로 가서 낙동강으로 간다는 건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일로 나가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중간쯤에 이제 저 사천대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대교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천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옛날에 좋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저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주 그 감에 젖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에서 흥이 겨워가지고 일어나서 누가 노래를 부르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아주 썩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 그때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노래를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듣고 이 친구는 감옥에 갔다가 그 4.19 세대인데 그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이 노래를 배웠다는데 정확한 가사를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하고 시작하는 진주남부가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서방과 며느리 사이의 비극으로 아실지 모르지만 진주 역사의 모든 아주 디프 스트럭처 그 핵이 이 노래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오광대 놀이라고 분석을 해보면 오광대 놀이하고 이것하고도 굉장한 스트럭처가 같아요. 임동건 선생이 이거를 한국민요집 사건에다가 수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주 뭐 낭군가 웃기고 앉았네. 이게 남봉가예요. 남봉.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야 예야 며느라가 진주 남군 오실 터이니 진주 남강 빨래 가라 진주 남강 빨래 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같이 우당퉁당 두들기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견눈으로 힐끗 보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야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옷이었으니 사랑방에 들어봐라 사랑방에 올라보니 온갖
시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건너방에 내려와서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비단 석자 내어 매여 목을 매여 죽었더라. 진주남군이 말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류객정 3년이요 본대정은 100년인데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여기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는 이 여자가 그렇게 그 기나긴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면서 그냥 목을 매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콱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오광대는 어디도 보면 영감하고 할미하고 나와서 뭐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콱 죽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상염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쉽사리 3년 만에 그리고 나중에 대골집 같은 데서 뭐 그 기생들하고 안주상을 차리고 그러는 거 보면 그 집이 벌써 울도 답도 없는 아주 초라한 초가집을 이 며느리가 3년 만이라고 하지만 이게 벌써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을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오늘 진주남군이 오실 테니까 너 진주남강 빨래 가라. 진주남강 빨래 가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퉁탕 두들기는 난데없는 말굽소리. 우당퉁탕이라는 거는 이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자의 급한 마음에 우당퉁탕 이제 빨래를 시어머니가 나가서 진주남군 오실 테니까 너 좀 우당퉁탕 빨리빨리 해봐라. 그런데 난데없는 말굽소리라는 건 이 우당퉁당 빨래소리하고 말굽소리가 이 컨트라스트를 그 엄청난 컨트라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극적인 전환의 긴박감이 오는데 곁눈으로 힐끗 보니까 하늘 같은 가슴 속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남편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도령이 돼서 돌아오는 듯한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를 지금 돌아오는 거야. 하늘 같은 갓을 쓰고 말을 타고서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지나가는데 이 개새끼가 이게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이거야.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이게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지 집에 오면서 마누라가 여기서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그 보태러 왔는데 말에서 내려가도 여보 이거 웬일이요? 그러면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쁜 새끼는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여러분들이 이 미녀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진짜 진실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고 남편을 빨리 가는 집으로 가는데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은 빨래를 다 희게 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대충 빤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검은 빨래 흰 빨래는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그냥 분류해가지고 하고 희거리가 빨리 가서 여기다가 이어가지고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 남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들어봐라. 진짜 이 사악한 년안에 나쁜 년이 이 시어머니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 연극의 총 지금 연출가잖아요.
이 여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하실만 예예예 며느라가 진주 남궁 오셨으니 사랑방에 들어봐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맹맹하던 이 바깥차가 활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남편에 대한 기대감. 아 이거 뭐 상당히 잔치가 벌어지고 남편이 왔으니 이게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올라가 보니 사랑방에 올라 보니 온갖까지 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거기서 이 여자는 모든 삶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진주 민중의 심정이라는 걸 이런 데서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죠. 건너방에 내려와서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비단 석자 내어 메어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비단 석자라는 게 시집 올 때 그 어렵게 온 살림에 시집 왔으니까 비단 석자라는 건 엄청난 이 여자에게선 재산이고 보물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끼고 있던 건데 그걸로 정말 뭐 환갑잔치라도 지낼 때 지어 입으려고 고이고이 싸뒀던 거를 갖다가 풀어내서 자기 목을 내는 도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자기 목을 내잖아요. 그 귀한 비단석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 비단천으로 자기 목을 맨다. 여기에 대들보의 그 줄을 매는 그 여자의 고독감, 절망감. 그런데 진주남군 이 말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 아주 황급하게 아주 그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뛰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 근사하게 사랑 사랑 내 사랑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류객정 화류객정 3년이요 본댁정은 100년인데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 끝나는 거는 사랑 사랑 내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악한 독심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전부 마스터 플랜한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이 진주 남군이라는 놈은 이건 바보는 이게 바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을 볼 적에도 여기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어? 임진왜란을 볼 적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냐고. 선조라는 새끼, 선조. 내가 새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왕인데, 그래도, 강의한다고 여기 와서, 이 점잖은 진주에 와서, 선조 새끼가 뭐요?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선조는 정말 개새끼요, 개새끼. 내가 선조가 왜 개새끼인지 내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선조라는 사람이, 이제 공신록을 이제 공신 그 책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호성 선무 청난 공신 도감 의궤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선조가 임진왜란을 총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공식 문서에 이 임진왜란은 이렇게 종결되었고 이걸로 임진왜란은 끝난다 하고서 도장 꽝 찍은 그 문서인데. 그 문서를 한번 보시라고. 금차, 요번, 외적이 되겠죠. 여기 적이라는 건 외적. 외적을 평정한 일은 전유천병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한국인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군대에 의해서 평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자를 썼어요. 전적으로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천병의 천병지휘라 그랬잖아요. 천병의 뒷꽁무니를 따라댕긴 것에 불과하다. 앞에 전유라고 했으니까 여기 불과라는 말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혹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요행이도, 행이라는 건 요행이도 외적들의 잔챙이 맨 놈들의 대가리를 얻었을 뿐이다. 외적의 우두머리 한 놈도 죽인 적이 없고 외적의 진용을 한 놈도 정벌한 적이 없다. 그걸 빠뜨린 적이 없다. 전적으로 한국의 한국인들은 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여기 이순신 장군을 이원 이장이라는 말로 숨겼어요. 뭐냐면 원균하고 같은 급으로 나버렸어요. 이순신, 원균 두 장수가 해상에서 조금 쳐부신 그 오라는 말이 그냥 전쟁에서 조금 쳐부신 것이나 권유리가 행주에서 이긴 것. 여기 첩이라는 말은 이순신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첩이야. 대첩이란 말도 안 썼죠.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가 해상에서 몇 명 죽인 것, 그리고 권유리가 행주에서 이긴 것, 이런 것이 조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차강표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 우리가 제대로 천병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그 까닭을 논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두 전적으로 나를 호위해간 신하들, 호종공신들 몇 사람, 그러니까 선조는 자기를 그 신의주까지 데려가는데 앞에서 가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앞에서 끌고 간 그것이 이순신보다도 더 큰 공을 세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간관이라는 아주 험한 길에서 그냥 엎어지면서도 나를 따라와서 의주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의주에서 천조, 명나라 조정에 대고 그냥 울부짖어가지고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압록강변에서 천조에 대해서 울부짖은 바람에 이 외적을 쳐부실 수 있었고 강토를 회복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나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주성 대첩이라고 하는 이 진주의 이것이 임진왜란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도 쓰고 요새는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고 7년 전쟁이라는 말이 난 가장 지금 어떠면 객관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은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데 이거는 사실 정유재란은 재란이 아닙니다. 임진전쟁하고 정유전쟁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7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전쟁의 제1차적인 목적이 여기가 뭐였습니까? 정, 명, 가도.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 길 늘려달라. 그랬으면은 이게 도대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미쳤지. 그게 이 조선보고 길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냐. 그리고 지가 정명이라는 게 명나라를 정말 정복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냐. 이거 미친 소리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30년 동안 여기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얘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다는 생각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 왜 못했겠냐고. 응? 이건 리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실제로 나는 중국에 가서 천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왜? 그 전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번호로, 이렇게 번호로 다이묘들이 전부 나눠가지고 완전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분권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분권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구조인데, 그 이것이 어떤 결집력이 없으면, 에도 시대 때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그 상켄코타이라든가 아주 그런 치열한 이 체제가 없을 때는 전부 분립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생코쿠지다. 이 전국이라는 게 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하고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성격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전국시대의 이 다이묘들을 전체를 이 규슈까지 해가지고 사츠마까지 다 통일해 한 놈이 누구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이렇게 통일하고 나면은 문제가 크다고. 이걸 나누어 있는 게 낫지. 이걸 다 통일하고 나면은 땅을 나눠줘야 할 텐데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땅이 없으니까 중국의 넓은 데 가서 중국을 먹어가지고 얘들을 나눠준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정확한 얘들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당대의 명나라 군대와 일본의 이 전국시대에 통합했을 때 이 일본의 전문적 사무라이 집단의 병력이 일본 중국의 명나라를 능가했어요. 여기는 전문적 무사, 무사 집단들이, 사무라이 집단들이 30만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들을 처리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고, 그 여러분들은 니폰도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장창이었어요. 일본 놈이 쓴 창은 6m가 돼요, 6m.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전혀 모르고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배수진을 친다? 그 미친 짓이, 배수진을 치는데 6m가 되는 그 창을 갖고 푹질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급이 달랐어요, 일본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얘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임진왜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난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왜란이 아니라 이게 이 7년 전쟁에 완전히 일본의 패전이에요. 일본이 진 전쟁이에요. 일본의 사무라이들 감각에는 전쟁이라는 건 사무라이 대 사무라이로 하는 거지. 아니 난데없는 농민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킨다? 이거는 얘들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당한 것 같아요. 그 세계 전쟁사에서 임진왜란처럼 민중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그 30만의 병력을 가진, 뭐 30만이 다 온 건 아니지만 최소 20만 이상 왔거든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놈들을 작살을 낸 것은 인류 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을 며칠 만에 함락시키고 이렇게 평양성까지 함락시키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얘들은 이거는 일로 올라가봤자 헛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조은선 얘기도 했지만은 일로 물자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중대가 중요해. 치중대가 거기다 물자 보급을 누가 해주느냐. 전함이 하나 가려면은 치중대가
그 몇 배가 따라 붙어야만 그 전쟁이라는 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아무 데서나 조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면 얘들을 일로 해서 여기 다 이걸 한강으로 해서 다 이거 보급을 해줘야 이 나라를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에 이상한 놈이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백전백승, 십전십승을 거둔단 말이야. 다 깨버리는 거야. 그 여러분들 생각하게, 야 이순신은 굉장한 이 어떠한 굉장한 그 전략과 뭐 용맹으로 해서 그 병사들을 격려해서 저렇게 위대한 대첩을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순신이 승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과적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란 말이야. 일본 애들은 이 다이묘들한테 우리가 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배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걔들이 거의 1년 안에 1,000척을 만듭니다. 1,000척의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전부 스기나무니 이런 가벼운 나무들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배들은 앞에 이렇게 가로로 하는데,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보다 훨씬 재질이 강한 어마어마한 걸로 여기에 그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첨조선이란 말이에요. 첨조선이란 게 뭐냐면 이 배 끝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평조선이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각이 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들은. 이거는 이 배의 특징, 얘들은 빨리 가지. 가볍고 빨리 가. 이게 해적선의 특징이에요. 해적들은 슉 가가지고 슉슉 올라가가지고 칼로 니번으로 탁탁 죽이고 물건 도둑질해오는 도둑질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본은 해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소위 판옥선이라는 건데, 이 판옥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 난 제주도 역사를 공부하다 알았는데, 제주도 배가 덕판배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는 배 될 수가 없어요. 전부가 화산의 돌멩이기 때문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접안을 시키려면 앞에 엄청난 깨지지 않을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덕판배가 우리나라에서 판옥선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거하고 이게 수백 개가 있어도 이게 한번 지나가면 다 깨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거는 얇은 가벼운 배기 때문에 여기다 뭐죠? 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포를 설치하면 지들이 망하거든. 근데 덕판배는 포를 얼마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3층으로 돼 있거든, 배 구조가. 3층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옥선을 만들고 판옥선에다 또 철갑을 씌운 게 뭐예요? 그게 거북선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 해적 새끼들이 샥 올라오는데 여기 다 바늘로 덮여있어요. 철갑으로 덮여있으니까 어떻게 올라와? 다 저기 하지. 그리고 거북선은 그게 이 판옥선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범을 달아가지고 방향을 마음대로 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장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한 게 뭐냐면은 대포예요. 포. 화약을 마련해가지고 대포를 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3일 날 그 700척의 배가 부산 항구 앞에까지 오는데, 4월 12일 날 지자 총통, 현자 총통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포 시험을 거북선에서 발사해서 끝낸다니까. 그게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적에
앞으로 일본이랑 전쟁이 붙는다. 우리가 이수진을 기대하시려면 일본보다 군비가 더 막강해야만 이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이순신 장군이 위대해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주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진주 인민들의 그 무서운 집념이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대포들과 이런 걸 전부 마련해서서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 준비를 하게 만든 사람이 그리고 도와주는 게 결정적인 게 나는 그 의성김 씨의 그 종가 댁에도 가서 내가 여러 리서치를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말했나 의성김 씨 그 김성일 선생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왜 황윤길이는 서인 황윤길이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침략할 거라고 하면 김성일도 양심이 있지 그거 몰랐겠냐? 그 전쟁이 안 난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차질이 빚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학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진주성을 이 전투를 쫙 보면서 느낀 게 천하의 이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물론 이 사람 진주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학봉 선생이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김시민, 김성일, 이순신 이 세 사람은 동급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충무공 그러면 이순신만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김시민도 충무공이란 말이야 결국. 근데 그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역할이 맞먹는다. 그 당시 모든 가장 큰 문제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진짜 주력 부대는 의병들이에요. 의병들이야말로 그 의로움에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점점 각성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니까 의병들은 고집이 세고 명령 계통이 애매해요. 이게 사방이 그냥 모은 거니까 계급이고 뭐 연수고 이거 나이고 이런 게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병들과 군대가 같이 조직적인 공식적인 군대가 같이 싸움을 하려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만은 이것이 기내키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학봉 덕분이에요. 왜냐면 학봉은 이 사람은 대유학자고 이따 얘기하지만은 사실 학봉은 퇴계의 아주 정맥이잖아요. 퇴계한테 직접 배웠지 아마? 퇴계의 정맥이고 의병은 누구야 지금? 산천재 이 누구야? 남명의 제자들이잖아. 그 의병들은 다 남명계에서 나왔단 말이야. 남명계에서 나왔으니까 이 진주성 전투야말로 퇴계와 남명이 화합을 해서 한 마음으로 싸운 이게 순수의 시대라고. 낭만의 시대. 그러니까 학봉이라는 사람은 김시민 장군이 그 전에 뭐냐, 그 뭐 하니까는 다 지리산으로 도망갔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죄도 묻지 않고 김시민을 다시 모셔다가 놓고 진주성을 맡기면서 김시민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체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 안 한다. 네가 해라. 대신 의병이니 이런 문제는 이 사람은 다 유학자들이야. 의병들은 다 유학자가 해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대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병들을 잘 구슬러서 김시민에게 합세하고 그 김시민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모든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진주
전투는 진주 전투가 진행되면서 따라서 제1차 전투를 보면은 사방에서 의리병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대첩으로 가게 되는데,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때, 들을만 해요? 예. 네. 예. 이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남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왜 남명, 아까 부시장님도 이게 저 진주 그러면 남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다 의병이 나오고, 이 남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남명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지금 조남명은 여기 진주에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조남명 그러면 알죠? 조식 선생 그러면 알아요.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주 사람들한테 조남명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몰랐다고. 전혀 1960년대만 해도. 남명은, 20세기에나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그 누구야, 그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이 남명의 그 역사는 이 정인홍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인홍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인홍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여튼 광해군의 왕의 남자다, 이런 게, 이 광해군 시대를 전적으로 장악한 사람이 권력의 최고 영수가 정인홍인데, 정인홍은 순진한 사람인데 고지식하지. 선생한테 대한 그 로얄티가, 충성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광해군 시대의 가장 비극적 사건이 뭐냐면은 광해군 2년 땐가 다섯 명의 그 유학자들을 한국의 해동 18현에다가 다섯 명을 넣거든요. 다섯 명이 들어갈 때, 그때 광해군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정인홍인데, 이놈들이 우리 선생님 남병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그 다섯 명 속에다 그때 넣었어야 이게 분란이 없는 건데, 성유관 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병에 대한 인상이 너무 과격하다. 그리고 이게 유학자답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조남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남명이라는 사람은 조선 왕조를 통해서, 조선 왕조를 이렇게 거치면서 살립, 뭐냐면은 과거도 보지 않고, 물론 남명이가 봤어요. 봤는데 떨어졌지. 네. 아니 그 남명은 아주 임금한테 상소 올리는데도 솔직하게 얘기했나, 내가 살림 처사라고 그러지만 과거 안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두 번이나 발목이 잘렸다고 그랬어. 아주 말을, 그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써. 하여튼 발꿈치를 두 번이나 잘렸다, 낙방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과격하게 했더라고. 2월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남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성격의 사람인데 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길러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게 탁월했어요. 그 유명한 이만규라는 분이 우리나라 조선 교육사를 제일 먼저 정립한 분인데, 이만규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자가 조남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리고 거기서 또 나가서 출세도 많이 해. 그런데 조남병은 실제로 과거도 포기해버렸고 일찍이 포기해버렸고 나가질 않는단 말이야. 이태계는, 이태기 같은 사람은 벼슬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이태계의 벼슬 영역은 화려해요. 그 사람이 자기는 퇴계다. 은퇴해서 계곡에 사는 사람이라서 퇴계라고 그랬지만 달라요. 진짜 그 사람은 퇴계가 아니야. 나갈 대로 다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남명의 입장에서는 퇴계, 그럼 지가 몸 베를 대로 다 벌린 새끼가,
이론은 아주 빠삭해가지고 근사하게 논문도 쓰고 뭐 성악십도를 갖다가 선조를 개봉한다고 마지막 어린 선배는 너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명심하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성악십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남명이 볼 때는 야 너 뭐 해먹고 다 해먹은 놈이 정치하고 타협하고 다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왕한테 상소를 할 적에도 나보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벼슬을 한다는 거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권력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이상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겨우 참봉 벼슬을 내려가지고 참봉을 주면서 나보고 나오라니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딨냐? 내가 처사가 아니다. 내가 나가겠다. 근데 나를 주려면 영의정을 주든가. 이 양반은 일품을 줘도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참여하라는 게 과연 그게 당신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증오하는 게 위선이다 이거야. 위선. 에? 이게 진주 사람들 기질이라고. 위선을 싫어해. 아니, 못 참겠다 그거거든. 못 참겠다 그래요. 왕에 대놓고 당신의 여기 한 대가 그냥 말하면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써놓은 게 이거 봐야 돼. 단성소라는 을묘사직소가 들어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죠. 예, 아주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억신 난진지의 내가 벼슬에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벼슬에 나가지 않는 나가기가 어려운 것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나이가 60이고 학술도 내가 학문도 별로 그렇게 배운 것이 없고 소매하고 문도 미조기치 내가 이 문장으로도 병과에도 못 든 놈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여기 나중에 이 쇠소지임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지만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과거를 구한 것도 10여 년이나 되었고 내가 세 번이나 발이 잘려가지고 물러났고 내가 과거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유명해진다는 걸 여기 도명이라 이름을 도둑질해. 내가 미신이 도명하여 묘집사 임금님한테 이 상주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그르쳤는데 집사들이 내 이름만 듣고 전하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오류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전하께서는 과연 제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소장을 쓰는 문장 스타일이 전하 내가 누군지 아오? 이런 식이야. 어? 그 다음에 나를 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문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문장을 잘 짓는 놈이라서 도가 있는 놈도 아니고 도가 있는 놈이라고 하면서 나 같은 놈이 꼭 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만이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재상이라는 놈도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썼으면은 나중에 국가의 치욕이 되거나 만약에 이런 것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죄가 어찌 제 책임만이겠습니까? 전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내가 이 뭐 시골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거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대신
납, 허명, 이 매신 그렇게 해서 허명을 가지고 이 몸을 팔려면은 아예 돈을 주고 매관을 하겠습니다. 돈 주고 벼슬을 사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저 나한테도 피해가 없는 거지. 나한테만 피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 몸을 버릴 배신할지언정 저는 전하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벼슬에 안 나가는 첫째 이유가 이런 것이옵시다. 두 번째, 전하의 국사는 이미 다 틀렸다 이거야. 여기 완전히 정면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퇴계가 이걸 나중에 읽고 이게 유자의 문장이냐? 퇴계가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그래도 이거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전하의 국사는 이미 틀렸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천의가 하느님의 뜻은 이미 떠나갔고 인심, 사람의 인심이 이미 이반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를 대큰 나무에다가 비교한다면 100년 동안 기둥 속을 다 벌레들이 갉아먹어가지고 진액이 고갈돼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그냥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지가 구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었어. 그런데 조정에 충지의 신하라든가 밤새 고민하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충신이 있다고 그래도 이미 그 세가 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무하수지라. 어디서 사방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으로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들은 그냥 밑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이 새끼들 주색만 탐욕하고 대관은 위에서 붕붕 떠당기면서 이 개새끼들은 전부 재물만 느끼 불릴 생각들 해서 전부 다 헤쳐먹고 하어복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어복통이라는 게 뭐냐면 물고기는 배부터 썩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 시지라는 게 이게 바로잡을 시자로 고쳐야 돼. 그다 그래가지고 내신들은 속에 임금 그 주변에 있는 궁궐의 내신들은 그냥 지 수원이라고 그러잖아. 지 지지 세력을 심기에 바쁘고 이 자식들은 뭐 여의주를 웅크리고 있던 식으로 그냥 지 세력만 늘린다 이거야. 외신들은 방민 밖에 나간 새끼들은 민중을 그냥 박탈해가지고 이 늑대 새끼들처럼 뜯어먹는다. 그런데 피부가 다 벗겨먹으면 박탈을 시키면은 이 몸에 털 하나도 심을 곳이 없다. 자라날 곳이 없다. 민중은 다 박탈돼서 털 하나도 자라날 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신은 장상영식 한숨을 쉬면서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산 지가 하여튼 벌써 수해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허희 어목하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천정만 쳐다보고 그냥 밤에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자전이라고 그랬어. 자전 색연이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 아주 지독한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자전이라는 게 누구야? 이 무시무시한 당대 최고 권력자 문정황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엄마 문정황후는 자전이라는 자당이라는데 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정황후는 세견 뭐 좋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깊은 궁궐에 갇혀있는
과부년에 불과하다. 뭐 죽었거든. 그 과부지, 과부. 근데 이거 지금 이 문장이 이 과부년에 불과하다 이런 시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어린애다. 당신은 문정왕후 밑에서 불려다가 맨날 회초리 맞고 그랬거든요. 명종이 당신은 이 어린이 어려가지고 선왕의 하나의 고아에 불과하네. 고독한 선왕의 후사에 불과하다. 고사에 불과하다. 이거가 왕하고 대리마마를 놓고 너는 구중궁궐 깊은 데 갇혀있는 과부년에 불과하고 너 왕이라는 거는 선왕의 고사에 불과하네. 이 세상 물정을 니들이 뭘 아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냇물이 다 마르고 뭐 비가 그냥 곡식처럼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조짐이 이 조짐이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냐? 어떤 상황인 줄 아냐? 이것이 소위 내가 다시 벼슬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심으로서 신민지 주가 되시고 수신으로서 취인지 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그 아주 법도를 세워라. 그 법도가 법도답지 못하면 나라답지 못하다. 국불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아니옵시다. 이거는 운을 병영지지라고 그러는 말인데 이게 중국 문장에서 황제들한테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목을 걸고 날 죽여라 이거예요. 날 죽여라 이거야. 매사이 문이라. 제가 죽을 걸 각오하고 왕의 유지를 듣겠습니다.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이게 발칵 뒤엎어도 이게 얼마나 뒤엎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남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수 칠 일은 아니요.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기 있었던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이처럼 정직하고 사태의 전곡을 찌르는 명문은 만나보기 어렵다. 조선 왕조의 선비 문명 구조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글이다. 문장의 표현력도 탁월하다 그랬는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문장력이 탁월합니다. 깊어요. 내가 이 한문을 많이 다룬 평생을 다뤄봤지만 독특한 글이라고. 옛날에는 선비들이 정말 훌륭했으니까 선비 문화였으니까 이 고을에 어떤 선비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에는 하여튼 뭐 그 퇴계와 남명 이 두 사람이 아주 거목으로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퇴계 밑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결국 남인이 되잖아요. 남인이 되는 거고 이 남명이 이게 북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계하고 남명이가 이렇게 쓴 편지를 보면은 갑이라는 말 쓰거든. 동갑이라는 얘기야.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명과 퇴계는 같은 해 태어나고 한 2년 상관으로 죽기도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와 남명은 항상 그 라이벌로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두 사람 관계를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역사가 쫙 풀려. 이게 임진왜란까지 쫙 풀리는데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한 1년을 해도 모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1년을 해도 모자라는 내용인데 퇴계 그러면 제일 유명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 뭐야? 사단칠정이란 말 들어봤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단칠정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게 천명도라는 거예요. 이 천명도라는 게 이거 가지고 조선 왕조
몇백 년이야 이게 도대체. 저 500년을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게 500년을 가지고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조선 사상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천명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까만 걸로 이렇게 쭉 테두리가 쳐 있죠? 테두리가 이렇게 쳐 있고, 거기에 이제 허연 또 테두리가 있죠? 이게 음양이 번갈아 돌아가는 태극 형상이에요. 가생이 동그란 게 태극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태극 형상은 이게 천원이라고 해서 하늘이 둥글다라는 거고, 이 안에 방형은 땅을 나타내요.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사각형인데, 요 밑에 초목 역생이라고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 요쪽에 보면은 금수 횡생이라고 뉘어져 있어요, 글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는, 식물들은 역생이라는 건 이 대가리가 땅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역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머리도, 난 머리카락에 지금 뿌리가 다 잘렸는데, 이걸 뿌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뿌리가, 이 나무는 땅으로 묶여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리 소용없으니까 아무리 있어요. 그러니까 역생이라고 그랬어요, 역생. 근데 동물은 뭐야? 뿌리가 뽑혔어. 근데 반드시 쓰지 못하고 횡생이라고, 횡으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가리가 박혀있는 식물 경우에는 움직이지도 못해. 그, 이 천명을 받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제 동물들은 옆으로 돼가지고 댕길 수도 있고, 천명을 그냥 일로는 받아. 아, 일로는 받아. 근데 이 가운데는 뭐냐?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아,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평정 직립이라고 했잖아요. 두원 족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 그렇고 제일 꼭대기에 천명이 있고, 여기에 리가 있어요. 위에 천명의 리가 있고, 그 밑에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 밑에 동그라미가 칠정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옆에 보시면은 이 정충환이라는 사람이 칠정은 바로 기하고 사단은 바로 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을 그려서 태계한테 보내요, 정충환이가. 그러니까 태계가 이 그림을 보고 요거 약간 고치는 게 좋겠다. 고친 게 뭐냐면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칠정은 뭐죠? 기지발이요, 사단은 리지발이다. 그렇게 고쳐지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써놓은 걸 보면, 천명 구도는 사단은 바로 리하고 칠정은 바로 기하고, 천명 신도에는 사단은 리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다 이렇게 했잖아. 이 말이 나온 게 사단이라는 게, 측은지심은 인지단이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자체, 여러분들 지금 서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서 있다는 거, 이게 방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천명을 받는 존재라는 얘기야. 그 천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 꼭대기에 동그라미에 인의 예지가 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의 예지는 뭘로 발현되느냐? 우리는 인의 예지가 그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이라든가 사양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 측은지심이 이런 거가 뭐야 이게? 희로애락의 정이다 이거야. 정. 희로애락의 정. 그러니까 인간이 희로애락, 애호욕이라든가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적 표현이라는 건 불화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불화기능. 불화기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배우지 않아도 능하다. 여러분들 화내는 거 배워? 웃는 거 배워? 그냥 좋으면 웃잖아. 그리고 화가 날 일 있으면 화내잖아.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는 거는 배워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덕적 세계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서서 댕긴다는 것 자체가 천명을 받는 존재고, 이 천명을 받는다는 건 인의 예지를 구현하는 인간이 돼야만 네가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다. 이게 유학의 출발이에요. 어린 애가 우물로 기어들어가. 그런데 우물로 기어들어간 걸 보고 측은 지식이 발동해서 어머, 모르고 그냥 우물을 기어들어가 가서 건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인이 발현되는 단초다. 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본래적인 리라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리에 발현되는 단초, 우리가 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는 뭐예요? 측은 지심이 있어야죠. 선조는 어때요? 정말 측은 지심이 없는 개새끼지. 개만도 못한 새끼. 그러니까 퇴계는 이 인지단이라고 하는 단이 측은지심인데 이것의 소종내는 이 인지단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것은 천리, 아주 순결한 천리 도덕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기고봉이라는 사람이 그 정춘만의 천명도를 고친 것을 보고 퇴계한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당신 틀렸어. 왜 이걸 그렇게 바꿉니까? 사단은 리지발이고 칠정은 기지발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인간 존재에 있어서 뭐죠? 리와 기가 대립되는, 꼭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의 악마와 천사가 둘이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 뭐냐면 칠정 외로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에 과불급이 없고 칠정이 바르게 발현되어서 상황 상황에 맞는 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바로 리요. 기 외에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은 맞아요. 그런데 뭐죠? 퇴계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다. 인간 존재가 만약에 기 외에 리가 따로 없다고 말한다면 인간은 왜? 감정적 존재가 되어버리므로 도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면은 리가 기와 별도로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퇴계 입장은 엄청난 모랄 리고리즘이야. 모랄 리고리즘.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엄격주의하고 기고봉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퇴계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그게 선생님 리가 기 밖에 또 따로 있다. 그거는 인간을 너무 형이상학적인 폭력으로 휘몰아갈 여지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러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퇴계 입장은 거의 칸트와 같아요. 서양 철학에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사적인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엄청난 이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 논쟁의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퇴계한테 조남용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편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64세 때 남명이 퇴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퇴계하고 남명이 한 번은 만난 줄 알았더니 만난 적이 없더라고. 이거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년 신교와 지금 위면이다 그랬어. 선생하고 나하고 백년의 정말 이 신교인데 백년의 신교 그런 사이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얼굴이 엇갈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세라고 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펼쳐지고 있는 학자들의 꼬라지가 손으로는 쇠소지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구담으로는 천리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청소 하나, 이 빗자루짓 하나, 걸레질 하나 할 줄 모르는 새끼들이 입으로는 천리를 다 말하고 사단 칠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사실 난 이게 진실한 얘기라고 생각해. 내가 어디 가서 저게 요새 여자고 남자고 보면은 걸레질도 못하고 빗자락질도 하나 못해. 여러분들 빗자락질, 걸레질이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방비를 쓸 적에도 먼지가 이게 휘날리게 이지랄하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수령을 해가면서 살다 이렇게 걸레질도 책상에 앉아서 웨이트리스가 한다 그러면 걸레가 지나가면은 먼지들이 그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식당에 가면 흩어버려. 난 어릴 적에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걸레질 할 때는 이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쫙 쓸어 담고 또 이렇게 감아서 또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풀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다시 하고 내가 걸레질을 하면 기맥히지. 평생을 어머니가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이게 뭐야? 쇠소지절이라 이거야. 청소하는 절도를 하나 배우지 못한, 그걸 하지 못한다, 실천하지 못한다, 이건 뭐죠? 사회적 실천에 있어 좆도 없다 이거야. 네가 가르치는 새끼들이, 어? 이 세상 청소 하나 못하는 놈들, 나가서 빗자락 하나 못 쓰는 새끼들이 뭐 사단이 어떻고 칠정이 어때? 지랄마 이 새끼들아. 네? 산천제에 앉아서 그런 편지를 퇴계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 칠정에 관해서 그 얘기야. 내가 사단 칠정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냐? 이 사람의 얘기야.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또 그림을 그렸어. 이게 신명사도라는 건데, 남명의 신명사도. 여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역의 곤궤에 유기효사의 직방대를 해설하는 문장이 문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경의직례하고 의의방해라고 그랬어요. 경의직례라고 하는, 여기서 경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게 독일어로는 에른스트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뭐냐면 이 경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공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경의라는 거는 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그냥 이 주일무적이라고 그래요. 이 주일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주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경심을 나한테 갖는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리스펙트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도울이 과연 뭐를 얘기하고 이 누구지? 이 남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그걸 알아서 내가 그거를 꿰뚫어서 터득하겠다. 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경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을 말하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쉽게 하면 attention이에요. 이게 attention. 어린 애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교육을 시킨다. 과거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attention. 경이라는 건 뭐냐면
공경이라는 거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애가 10시간을 공부해도 1시간을 앉아있는 애들은 지는 애들이 많거든. 왜 그래요? 그 1시간에 집중해서 캐치하는 애들은 다른 거죠. 그 경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항상 내의 문제란 말이야. 내 존재의 내면을 어떻게 집중해서 산만하지 않게. 저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여기서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남명을 이해하고 진주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여기서 또 누구 생각했다가 또 뭐 사탕 뭐 케이크가 맛있대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뭐라면 의 이거 뭐야? 이 사람은 단이라 이 사회적인 불의를 아주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인간 존재 밖의 문제다. 인간관계 사회관계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느냐? 안으로 밝히는 것이 경이고, 그러니까 주역에는 경으로서 인간 내면을 바르게 하고 곧바르게 하고 의로서 이 외를 인간 존재의 외면을 방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명은 패도명에서 뭐라면 안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밖으로 끊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지금 왜 너희들은 지금 사단 7종을 얘기하고 앉았냐? 그거는 이론적 논쟁이고, 사단이 주가 되든 7종이 주가 되든 그건 같은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인간 존재라는 것은 에른스트, 하나의 시리어스한, 어텐티브한, 그런 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의 핵심이 경과 의이다. 어떻게 해서 사단 칠정이냐, 그게. 사단 칠정에 관한 논의는 끝이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조선 유학의 미래를 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이 남명은 여기 진주에서 개소리들이다. 아무리 해봐야 사단칠성으로 아무런 판결이 안 나오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규명을 니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가 뭐냐면 이 남명의 제자들은 주로 경상우도에, 왜냐면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이 동네 사람들만 오고, 이 동네에서 다 남명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진해라 터지자 모조리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의병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의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존재로서의 자격이 없다. 정인홍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주 곽재우라든가 그 뭐 많은 지금 진주성 전투에 참가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조남명의 경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그 이 조남명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느껴요. 그런데 정인홍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인홍이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종묘에다가 다섯 명 하면 왜 우리 선생 안 넣어주냐. 이 개새끼들 그거 뭐라 하냐면은 그 회태변청이라고 그래요. 문묘에서 퇴계하고 이연적을 파버려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회태변청, 회라는 건 이연적을 말하는 거예요. 회제 이연적을 갖다가 하고 퇴계, 회퇴 이놈들을 분별해가지고 배척해 문묘에서 그걸 뭐 저 신주를 파내라. 자기 선생을 집어넣자는 것만 하지 왜 퇴계하고 이연적을 갖다가 파내라고 그러냔 말이야. 이건 성균관 유생들부터 전
관료들이 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인조반정은 인조가 누군지 모르죠? 선조보다 더 나쁜 새끼야 이거는. 어?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나 걱정이 심해 정말. 여기 부시장이 계신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 계속 듣고 계시는데 내가 놀랐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나 저희 내가 어디인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선생님 오시는 걸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도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가 야 니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이 평생 욕을 많이 처먹은 놈이라서 그거 난 관계없다. 근데 니들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에 따라서 내가 오고 안 오고 할 놈이냐? 에? 그저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지. 어? 그렇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 내가 죽는 이 지금 이 나이 그대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죽는 걸 지금 걱정하냐. 어. 하여튼 좀 그 진주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나는 우리 저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도 내 말을 잘 유튜브로 나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들어보시고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리 싫다 좋다가 아니라 도리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아니라 이 진주의 농민들의 어떤 미래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장이 되십시오. 그걸 부탁하려고 온 거야 내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인조반정? 아, 인조반정.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조는 정말 사악합니다. 자기 아들, 누구죠? 그, 소현세자를 독살을 하잖아요. 그건 100% 맞아요. 시체가 그냥 썩어 들어갔으니까. 그 어이들이 준 약을 마시고. 근데 임진왜란을 겪고 30년 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또 겪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이 병자호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왜냐면 여진족은 우리 민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원을 칠 때인데 당신 옛날에부터 고구려의 그 기상을 가진 우리도 다 고구려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쳐들어갈 때 후방 교란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타이지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좋다. 우리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쳤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조지훈이야.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임진왜란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 주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한다. 선조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자기가 민중을 배반한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제조지 은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인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한번 내가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광해군은. 그 광해군을 뭐야? 정인홍이가 서포트 한 거예요. 광해군을 맺는 게 정인홍이고 그게. 그런데 인조반정이 나면서 정인홍은 목이 잘려요.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그렇고 진주가
젖대버리는 거야. 진주가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그 사건이. 정인호의 이 죽음으로 진주는 빛을 못 봐요, 그 뒤로.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주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로 가나? 무악!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주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주가 다시 위대해지려면은 도울 같은 사상가를 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경상대학교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런 뭐를 느꼈어요. 경상대학에서 남명왕연구소나 이런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훌륭해요. 아주 여기 연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전달력이 좀 부족한 거지. 예, 전달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이제 이 농민항쟁으로 아 1, 2차 해가지고 정말 이거 이 처절한 얘기들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 여기서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지금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혁명보다 자그마치 32년이나 앞선 거예요, 지금. 1862년이잖아요. 1862년에 진주,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진주 밀란이라고 했잖아요. 삼종의 물란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잖아. 한마디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세금 거두는 방법이지. 에? 이 사기질을 쳐가지고 그 힘든 농민들을 그냥 착취해먹는 정말 터무니없는 더러운 짓들을 해먹는 건데 사실은 아전이라고 그래봐야 이 조선조에 헤쳐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전은 월급이 없었거든. 니들이 알아서 헤쳐먹고 살라 이런 제도예요, 제도가. 정규 월급이 없었어요, 걔들은. 근데 그게 뭐 100분의 1만 쳐먹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100분의 1을 그냥 합법적으로 처먹을 수 있는 권력을 진 놈이 100분의 1, 100분의 90을 가져가죠, 결국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거를 개선하자. 웃기는 얘기죠. 도저히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한다고 그럴 적에 무슨 사냥꾼이나 뭐 지게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장도 써야 되고, 뭐 조직도 해야 되고, 뭐 통문도 돌려야 되고, 이러려면은 지식인이 반드시 그 모든 운동을 리드해야 되는데, 그 지식인들의 머릿속이 문제란 말이야. 우리 농민항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엎어야지. 왕조를 엎어야지. 엎을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짜야지. 그런데 1862년에 여기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아전놈들을 혼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최수호는 남원에 가서 서양의 하느님하고 대결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야, 서양놈들이 중국을 뒤엎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왕조가 며칠이나 견딜 것 같으냐. 조선왕조는 곧 끝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불발탄이라 말이야. 그 세 명의 유계춘, 뭐, 이기재, 이분들의 죽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억울하도 억울한 건데, 죽을 거라면, 우선, 목사 새끼, 그 병사 새끼 모가지부터 쳐고, 진주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1, 2차 진주성 전태처럼 항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새로운 계력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철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동학혁명을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부터 고부 관할을 쳐들어가고 병사를 처단한다. 처단이란 말이 나오거든. 싸그리 다, 아니 사발통문에 다 한 후에 최후로 말하면 경사로 직향할사. 경사가 뭐예요? 서울로 진격을 해서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했든 말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당시 뭐냐면 조선 왕조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개벽을 꿈꾼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뭐예요? 죽는다.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유계춘이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어. 이 진주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억울한 역사고 한도 많이 맺히고 그렇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문화와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땅을 지키왔고 놀라운 힘이 표출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근세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 백정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하지만 이 백정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실 거겠는데 나는 천안에서 크면서 백정 동네도 있었고 백정들 친구도 있었고 내가 백정 문화라는 걸 잘 알거든. 얼마나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백정을 천대하고 초랭이를 쓰고 다니죠. 갓도 못 쓰고 다니고 두루마기도 못 입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예, 그런데 이 혁명이라고 그러잖아. 혁명 이게 혁괴, 괴 중에 하나가 혁괴예요. 혁괴. 혁명이라는 게 가죽의 문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소가죽을 갖다가 그거를 소의 껍데기를 가죽으로 만드는 거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무두질을 하는 기인데 그거는 어떠한 것이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화학적 변화라고 거의. 그런데 이 옛날에 가죽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모든 데 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소재거든요. 가죽 없이 활 만들 수 있나? 가죽 없이 무슨 통 만들 수 있나? 이 무기들이고 뭐 가죽이 필요한데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고기를 도륙해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가죽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특수한 장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근세로 오면서 재력이 오히려 있었어요. 지금 형평성 운동이 여기 진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백종 동네는 사방에 있었는데 왜 진주에서 가장 심오한 인간 휴메니즘의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사상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곳의 핵심이 강상호 선생이라면 내가 봐요. 근데 강상호 선생이라는 분은 무슨 특별하게 신분철폐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상호라는 사람이 이 형평운동을 재창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역시 이 진주의 특성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주에는 항상 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한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하가 항상 교섭을 하고 합심을 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요. 여기는 결국은 당시 동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그 저 누구야? 그 해월이 전라도에 가서 호남 우도 편의장으로 윤상호하고 호남 좌도 편의장으로 남계천이라는 사람을 정해요. 남계천이가 백정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동학의 뭐 지부장 같은 사람을 동학의 리더를 남계천이가 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상관으로 모시냐고 전라도의 모든 이 저기가 반발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해월 선생이 야 이놈 새끼들아 지금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우리 도는 후천 개벽의 운을 타고 창명한지라 선천의 낡은 문필과 귀천의 고화가 무슨 상관이야. 대선생께서는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는 일찍이 득도를 하신 후에 두 여종을 다 해방시켜 한 사람은 양녀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았으니 선사의 문벌이 제군만 못한가. 문벌이 낮아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그 지휘에 따르라. 그러니까 이 동학의 사상이라는 게 여기 형평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동학사상이 흘러들어오는 거지 이게 무슨 일본의 수평사하고 뭐 이게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일본의 수평사하고 이 관련이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일본의 수평사 운동을 우리가 거느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사상 운동일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형평운동, 형평사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런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주에서 유독 이러한 휴메니즘의 어떤 근대적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나중에는 이게 대동사로 바뀌면서 서울 지부에서는 전부 이거를 이제 좌파들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혁명운동으로 써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강상호 선생님이 나는 우리 이 불쌍하게 억압받던 사람들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전념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계급 해방운동을 한다고 그럴 거냐. 이미 계급 타파라는 건 벌써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거를 이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운동으로 매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좌파들이 일제시대 이미 좌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일본하고 합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절해요. 항상 정치적으로 무슨 운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다 변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상호라는 분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아 이걸 다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진주의 역사라는 게 1, 2차 이 임진왜란에 있어 진주성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아셔야 될 이 동아시아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것. 그리고 이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 전투의 패배로서 완전히 내가 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졌구나.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놈이. 소갈타가 그만큼 뭐냐면 이 진주성 전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조선 민중의 힘이 표출된 진정한 전쟁이었다는 거야. 그 전쟁의 핵을 만든 것이 사상적으로 이 남명 선생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의병이 대거 나왔고 정인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활약이 있었고 곽재우라든가 여러분들이 고종우라든가 뭐 하여튼 뭐 많죠. 이 남명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나왔고 근세로 오면서는 동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결국 이 진주 농민 한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남 일대로 다 퍼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동학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도화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정신을 받아서 또다시 동학 혁명 때는 이 진주가 또 중심이 돼서 싸웠고 그 정신이 다시 형평운동까지 연결이 돼서 인간 해방 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많은 조선 역사의
가장 정의로운 휴메니즘의 맥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거를 진주 사람만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진주를 사랑하고 진주를 아는 사람들은 진주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진주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린 도울 싫어해요. 응?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주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주 사람들이 깨어서 나는 당파 같은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난 민주당이고 보고 난 아무 관심 없어. 난 정치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남병 선생이 얘기하듯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3개월 여기에 매달리면서 많은 책을 읽다가 여기 한시를 하나 쓴 게 있고 도울 호름 우 낙송. 낙송이라는 건 내가 이 글 쓴 데가 낙송암이라는 곳이거든요. 낙산 밑에 소나무가 있는 집인데 거기서 호련이 읊는다. 유명 강남강 만가사 계산은 붉은 남강에 내 천명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만 번이라도 죽으리라. 처함 태어 하처음 그 처절한 함성 허령 우주 그 어디에 뭉쳐 있나. 사온 박봉 박복 신불견 역사의 넋이여 박탈되어도 되돌아온다더니 천지의 마음은 여전히 보이질 않네. 준난 유청 정천승이라 갓난의 세월에도 진주의 푸름은 있다. 하늘을 물으며 천왕봉에 오른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 시를 한시인데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주역의 괴를 가지고 내가 쓴 시기 때문에 좀 해설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끝내면서 진주 애운이라고 한글로 쓴 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제가 조금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워낙 많은 분량이고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내 가슴에 있는 걸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으나 대강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오늘날 내가 뭐 비록 소략하게 지나는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런 방면에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후손을 이 진주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제가 쓴 시를 읽겠습니다. 진주 애운 무엇을 더 말하랴. 하얀 진주보다 더 하얀 진주의 순결 위에 가을바람 터져나오는 송류의 붉은 씨앗보다 더 검붉은 흙의 피로 쓴 남강의 역사여. 하늘보다 깊고 예술보다 더 드높은 민중의 숨결 선악을 타고 오르는 새벽 햇살이 너를 흐트러 버리면 너는 무궁한 태허 위에 생명과 희망과 회한을 그린다. 진주여 오라 천왕봉이여 말하라. 침묵 속에 맺힌 천년의 한이 한을 일깨우리라. 남강은 오늘도 울먹이며 흐른다.